네, 기초 디자인 연출형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재의 특성이라는 게 사실 줄넘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율동감이라든가 어떤 동세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마우스 자체도 사실 이게 대부분은 이제 책상 위에 정지되어 있는 것보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소재죠. 그냥 소재를 딱 놓고 봤을 때 준비해 놓은 대로 열심히 그렸다?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준비되어 있는 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볼 내용이 별로 없다. 완성도 외에 올라가 있는 장면에서 결국은 이 그림에서의 핵심이라는 게 이 주제 덩어리 위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 그게 소재의 특성이라고 하면 특성일 수도 있고 근데 좀 아쉬운 점들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좀 소극적이었다. 줄넘기가 보여줄 수 있는 특성보다는 나무로서 보여줄 수 있는 특성들. 줄넘기가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게 줄로 보자면 묶는 매듭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줄이라는 게 탄성? 쳤을 때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탄성의 움직임이 율동감 있게 좀 도드라지는 거?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다 모아서 정지되어 있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게 좀 아쉬웠어요. 물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가 됐을 텐데 사실은 이제 초기에 그림을 그릴 때는 대부분 이제 집중 위주로 산만하지 않게 집중 위주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좀 아쉬운 점들은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줄넘기를 이렇게 묶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선 부분들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의 어떤 뭉쳐짐이라든가 흩어짐이라든가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서 신경 쓴 것만큼 여기 안에서의 내용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뭐 마우스가 밟았을 때 튕기는 어떤 탄성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그 색깔 자체를 좀 더 도드라지게 바꿔주면서 아 내가 이 그림 하나에서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이 장면이었구나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도 사실은 소재 A하고 소재 B가 충돌됐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장면도 있겠지만 이 마우스라는 게 이 안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광선의 느낌? 이 칼라를 조금 이 주제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더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겠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보였어요. 그리고 표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이런 그림들은 가장 완성도도 좋고 뒤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어떤 짜임새라든가 이런 동선의 움직임도 좀 좋았지만 좀 아쉬운 건 좀 비례감이 좀 아쉬웠다. 모든 비례들이 조금 공간 안에서 여백의 비례도 마찬가지고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손잡이 부분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손잡이 부분 그리고 이 가장 메인 형태, 이 마우스의 비례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비슷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괜찮게 봤던 거는 메인의 움직임에서 보여주는 연출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곡선적으로 줄넘기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탄성이라든가 동세가 이런 부분에서 잘 도드라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그림들은 나머지 그림하고의 좀 차이점이 있죠. 아무래도 색깔이 굉장히 좀 맑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 나름의 공간을 선을 그룹핑해서 연출하고 감아주고 풀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집중을 시켜주는 것들은 있는데 좀 아쉬운 점들은 밑에 깔려있는 색깔하고 지나치게 좀 비슷해서 어떤 채도 차이를 조금 더 준다라든가 아니면 색깔 계열을 좀 바꿔서 얘가 보여줄 수 있는 동세가 조금 더 눈에 좀 보였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형태 위에 올라가는 내용이 좀 더 신경 쓴 거 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조형 원리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예비반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었는데 포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을 가지고 집중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다가 보통 주제를 얹어 놓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제 부주제 부분을 놔둬서 표현하는 이런 류의 그림들이 좀 좋아 보였는데 이 아이가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그림자가 밑으로 향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표현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불을 켜니까 이 밖을 굉장히 어둡게 이런 그림자가 좀 생기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내 생각을 좀 집어넣고 그 관찰대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자면 이 친구는 여기 굴절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요 끝에서만 살짝 나오다 보니까 굴절의 모양에 따라서 이 전구의 양감이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점들을 좀 활용하진 못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 그림에서는 좀 아쉬웠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명도가 아무래도 이제 전구 자체를 불을 켜놔서 시선을 좀 잡아줬으면은 이 안에서의 이 모양이 좀 더 또렷하게 보여야 집중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불이 켜지다 보니까 외곽은 굉장히 밝아지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의 명도는 좀 더 진하게 표현해서 좀 또렷한 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위에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밑에 깔아서 조금 더 어둡게 들어간다라든가 굴절로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 이 위에 올라간 게 명도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집중을 시켜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산만하게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예비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두 번씩 겪다가 어떻게 힘을 실어서 시선을 좀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썼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연출을 해놓고 이 전구 위에 투명한 전구가 있어서 이런 데서 약간의 굴절을 보여줬어도 좀 나쁘지 않았겠다. 그 부분으로 시선이 유도되는 것들,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의 굴절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표현이어서 차라리 그럼 얘하고의 중첩을 통해서 이 위에다 굴절을 보여줬으면 나은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겠나. 그리고 두 번째는 포크를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그렸을 때 아이들별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래도 형태가 조금은 다양하게 나오는 게 나니까 통일감 안에서 변화를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더 줬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전체 깔린 거에서 완성도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표현력도 가장 좋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똑같이 다 투명한 전구가 있는 사이에 컬러를 굳이 하나를 바꾼다면 가장 내가 눈을 잡아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의 컬러를 바꾸는 게 좋은데, 여기는 볼 게 많지만 안 보이고 볼 거 없는 부분의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산만해 보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성도가 지금 이제 슬슬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 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도 주제 위에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연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서 그려주면은 풍성하고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